동그란 아, 거. 블러드 인페르노. 혹시 친구 담배 펴요? 손이 왜 이래 떨어요? 아, 지금 수전증 아, 있어가지고. 수전증 있어요, 벌써? 네, 크랩 밥줄 때도 자꾸 손 아니, 떨어가지고. 술도 안 마시는데. 아, 그러게요. 지금 16살인데. 아, 그러게요. 저보다 더 많이 떠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아니요. 직접 마신 당근주 통 자르신 거? 아,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중학생이 운영하는 사육방. 전경이 지금 대충 보면 옆에 보면 와, 렉사육장도 있고 이쪽에도 보면 뭐 이상한 생물들도 있는데 뭐 일단은 인트로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주인공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인가요, 이게? 아, 네.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16살, 16살, 중3이에요. 중3? 중3인데 지금 이게 원룸을 갖다가 지금 사육방으로. 네. 와, 조전하네, 진짜. 간단한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사모에서 점개코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럼 네. 옆에 친구들은? 그냥 제가 다 분양해주고. 아, 그럼 이 친구들은 가면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친구? 네, 친구. 아, 친구 1번, 2번? 네, 1번, 2번. 친구들도 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저는 여기 건물, 이렇게 장소. 아, 이 건물을 네가 빌려준 거야, 지금? 저희 부모님. 친구 건물이라고 친하게 지내야겠네.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한번 사육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경이 보니까 여기 렉 사육장 어마어마하게 여기 쭉 깔려있고요, 지금. 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도 있고. 야,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자동차 잡지를 보고 있네요. 여기 인큐베이터 있고 사육장 있고. 오, 이쪽도 있고. 우리 지금 생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120마리에서 130마리 가요. 야, 살아있네요, 진짜. 일단 그럼 생물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애들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GT 친구. 아, 일단 레오파드겠고. GT가 이제 약자잖아요. 네, 그린 텐저리네요. 아, 그린 텐저리가. 오, 이쁘네요, 되게. 지금 사이즈가 성체네요, 보니까. 네, 성체. 이번 연도 번식하려고 준비 중. 벌써부터 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베라노면을 붙이려고. 네. 완전 성체네요. 네네, 2년생. 아, 2년생이에요. 네. 그린 텐저린이 그렇게 막 요즘 좀 많이 보급화됐네요? 예전에는 되게 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요새는 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이쁘네요, 이쁘다. 화산 친구가 눈에 꼽혀가지고 요새. 아, WI. WI. 트럼프 WI. 트럼프 WI. WI가? 화이트 앤 옐로우예요. 네, 약. 아, 네오파드 겪고 모프를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봐요? 네, 좀 많이 했어요. 입문하신 지 얼마나 했다고 했죠? 입문한 지 6년 차 정도. 아,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6살. 인생의 절반을 거의 네오파드 겪고에. 야, 살아있네요, 진짜. 열정이 대단한데, 진짜. 아, 스노우레이다. 네, 이 친구는 이제 6살. 아, 6살이요? 네, 입문 때부터 같이 해온 친구. 아,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한 친구네. 여기서 번식 한 몇 마리 정도 번식했어요, 가충이? 저희 이번에 80에서 100마리 가량 나와가지고. 와, 80에서 100마리? 네, 이번 달에 도매 좀 많이 보내고. 도매? 네. 중학생이? 네. 아니, 도매를 보냈다고. 벌써부터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네요, 지금. 네. 그 돈은 그럼 어떻게 분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친구들끼리. 돈은 나온 새끼들이 네. 그냥 따라합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번식했으면 이 친구 돈이고 네. 이 친구 번식했으면 이 친구 돈이고 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벌었어요, 지금 셋 중에? 이 친구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건물까지 임대해주고 계신데 친구분은 소득이 없나요, 지금 혹시? 좀 억울하긴 한데. 아, 좀 억울해요. 아. 근데 뭐 시키는 것도 많으니까. 아, 시키는 게 많아요? 친구가 이제 슬슬 불만이 나오는데 뭐 도대체 뭘 시켰었어요? 네. 인큐베이터를 여기가 네. 습도 같은 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거를 저희 집에 갖다 놔가지고 빨가지고 지금 쌓인 게 많으시군요, 지금 보니까. 평소 때 좀 잘해주시지 그랬어요. 진짜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개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체는 네. 그린페코파의 불만다 친구. 블러드 인페르노랑 네, 블러드 만다린이랑. 이거 되게 퀄리티 좋아 보이는데 크림 컬러 색깔이 좀 많이 진해질 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 이 친구는 기대주. 그리고 선글. 오, 선글로우 이쁘다. 선글로우는 봐도 안 질린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뭔가 깔끔함의 대명사. 왕주왕. 네. 캐롯도 되게 괜찮네요. 네, 캐롯도 괜찮게 올라. 캐롯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 좀 해줄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캐롯이 꼬리 당근 여기 올라온 주황 색깔 이걸 캐롯이라고 하고 다 네. 찼으면은 풀 캐롯. 아, 직접 번식하시나요? 네, 이 친구는 직접 번식한 친구. 축하드립니다. 오,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WI 친구. 아, WI. 네, 이 친구도 번식한 친구. 아, 얘도 직접 번식한 친구? 네, 직접 번식. 여기 이 친구도 번식한 친구. 이 친구는 아토믹 치즈 크로스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도 아토믹 크로스. 아, 아토믹 크로스. 네. 이 친구는 또 갤럭시. 네, 슈퍼스노우 같고요. 아, 슈퍼스노우예요, 그냥. 네, 갤럭시. 갤럭시와 슈퍼스노우 차이점을 보시면은 갤럭시는 여기 콧등에 이게 안 까여 있어 패턴하고 아. 그리고 꼬리 끝 발 패턴이 안 까여 있는데 아 이쪽에 발 쪽에 패턴이 남아 있다 꼬리 네. 끝 쪽에도 그런 반면 갤럭시는 이제 콧잔등이 좀 까져 있고 네네네. 발도 까져 있고요 보시면 꼬리 끝도
아, 점이 안 차고 좀 까져 있는. 아, 까진 놈이에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이거 그 소주 단분주비 아닌가? 아, 그거 잘라서. 아, 그거 잘라서. 안에 뭐 있나요? 이거 팩맨 밥으로 주려고 데리고 온. 아, 팩맨 밥이요? 네. 아, 예, 다음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예쁘다. 트램프 WI 손노. 얘가 손이 엄청 큰데, 죄송, 손바닥 많아요, 거의 진짜. 진짜 커요, 이 친구. 예, 100g 나가요. 100g 나가요? 네. 우와. 전 분양자분. 진짜 크다. 네, 진짜 커요. 진짜 자이언트라고 해도 믿겠다, 이 정도면. 네. 엄청 크네요, 진짜. 네. 기대가 되네요, 이 친구. 퀄도 되게 좋고. 다음 친구도 이제 트램프 WI. 확실히 WI 애들이 흰 곳은 흰 곳이고 진한 곳은 진하고 딱 나눠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애들이 확실히 화사해 보이는 맛이 네. 있네요 진짜. 오 여기 오 얘 이쁘다.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주인 아 주인 있어요 따로. 네. 아토믹 지지기 곱하기 블러드 인페르노. 무게 체가 아토믹 지지고 이제 무게 체가 블러드 인페르노. 네. 오 되게 색깔이 주황주황하네요. 네. 설명 끝인가요 혹시? 혹시 이 매력 같은 거? 그냥 예뻐서 데려왔어. 예뻐서 데려왔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짧고 간단한 답변. 다음 게 한번 할게요. 이게 채는 이제. 아니, 타기가 와도 겉으로 이게 너머로 보이네요, 이게 색깔이. 네네. 어? 엄청 붉습니다. 이 친구 오픈은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블러드 임페르노. 아, 블러드 임페르노. 혹시 친구 담배 펴요? 손이 왜 이래 떨어요? 아, 예, 지금 수전증 있어가지고. 아, 수전증 있어요, 벌써? 네. 크레 밥 줄 때도 자꾸 손 떨어가지고. 아니, 술도 안 마시는데. 아, 그러게요. 지금 16살인데. 아, 그러게요. 저보다 더 많이 떠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직접 마신 당근주 통짜리? 아,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아, 그냥 아토믹 지지예요? 네, 아토믹 지지. 아, 레오파드 개코 시장이 죽었다 해도 이쁜 애들은 이쁘고 보이네요. 네, 이쁜 애들은 이쁘고. 제가 주로 레오파드 개코 위주로 좀 많이 키우시는. 네, 레오파드 개코를 오래 키웠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크레인가요, 이쪽에? 네, 전부 크레고 밑에 여기 한 마리만 토끼. 아, 토끼 있어요? 네. 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가 있을 줄은 몰랐네, 또. 아, 이게 크레 몇 마리 정도 있죠? 16마리? 16마리. 크레는 누가 제일 많이 키우고 있어요? 크레는 이제 또 그것도, 제가. 그것도 네가. 아, 네, 제가. 거의 이 사육방 주인이네, 보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바브 라인이죠. 아, 바브. 네, 부개체가 바브 개체고 고개체가 바브 라인이죠. 바브가 브리더 이름이잖아요. 네, 브리더. 그렇죠. 할머니. 아, 저 컸을 때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트위칼 개체고. 아, 이게 레터럴 쪽 화려하네요, 되게. 네, 오. 20g까지 암추셨다가 갑자기 네. 황 불안이 나오고. 아, 벌 조절났네요. 네. 아, 원래 암추정이었다가. 네. 피눈물 났겠는데. 이게 암컷이었으면 그래도 나쁜 퀄리티가 아니라서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그래. 이쁘네요, 그래도. 예. 네. 오, 얘는 릴리 같은데? 레드 릴리인데 파업이 하나도 안 됐네요. 그래도 퀄리티가 나쁘진 않은데요? 네. 월도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이런 친구들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입양했을 때. 네, 어릴 됐고. 와,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닌데 파충류로 번 돈 다 파충류한테 쓰고 있군요. 그 돈 열심히 모아서. 아, 모아서? 네, 저금해서 데리고 온 친구. 정말 성실하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쁘다, 이 친구는. 괜찮다, 퀄리티가. 도살도 좀 특이하네요, 약간? 네. 패턴이 자글자글하게 이쁘게 좀 잘 바뀌어있네요. 네. 레터럴에도 5월 진짜 잘 올라와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 친구. 괜찮네요. 빨리 커서 밥값을 해야 될 건데. 이게 쟤도 바브라인이에요. 아, 이 친구도 바브라인이에요, 쟤요? 네. 이게 쟤도 이제 어린 나이지만 수컷 반영 맞고. 지금 꺼낸 애들마다 보니까 다 수컷인데 꼬치밭이네요, 지금. 아, 거의. 네. 거의 다 수컷 떠가지고. 저도 맞네요, 진짜. 암컷은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도살이 좀 특이하네. 도살이 이쁘다, 되게. 네. 되게 오면서 좀 궁금했던 게 좀 있는데 사육방 운영해보니까 이런 점 좀 특별한 기억이 있다. 남는 추억이 있다. 살면서 네. 절대 잊지 못할 경험. 이런 그냥 이런 거 하는 게 우리가 사육방 이렇게 애들끼리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이걸 같이 친구들 함께 했다는 거 자체가 네. 그럼 이걸 막상 해보니까 와 이거 좀 힘들더라 한 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와가지고 밥 줘야 되는 거 쉬는 날 집에서 늦잠 자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고 싶은데 또 나와야 되고 네 그게 제일 힘들다 네 그게 제일 힘든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자 오늘 진짜 개최 정말 재밌게 잘 봤거든요 와, 친구 세 분이서 네. 다정한 거 맞죠? 네. 다정한 거 맞죠? 네. 아, 다정한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어요? 인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 쩡개코 활동 계속 이어갈 테니 계속 잘 지켜봐 주시면. 중학생인데 이 정도니까 저는 솔직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파충류토 긴급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르 와가지고 우르르 청소하고 가는 거네요. 그중 한 명은 뭐 놀고 있고.
아, 그 중에 한 명 놀고 있다. 누군가요, 지금? 혹시 이 안에 있나요, 지금? 아요. 아, 이 안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촬영 장소에 없는 친구가 제일 농땡이를 많이 부리는 친구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이 친구, 그 친구의 영상 보고 편집 안 하고 올릴게요. 반성하라고 하세요. 아, 네.